체인지 요리 비결 진행을 맡은 네, 배동성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집밥에 대가 요리 연구가 전진주 선생님을 모시고 새로운 요리를 한번 네, 시도해 볼 텐데. 네. 딸기 뭐지? 딸기 뭐지? 딸기 뭐지? 근데 애교가 진짜 애교를 먹어야 되겠네. 좋아하는 영양갱을 이용하고 네. 또 겉에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찹쌀떡을 익혀주는 딸기 찹쌀떡을 만들어 볼 텐데. 네. 찹쌀가루를 반죽이 모자라는 중간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찹쌀 반죽을 할 건데요. 굽겠습니다. 요거는 지금 요렇게 약간 흐르죠? 네. 오, 약간 묽게. 찹쌀가루만 하면 네. 되네. 흐를 정도로 반죽을 했어요. 전자레인지로 돌려. 어머, 돼지 끓였어요. 네.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. 네. 소금 이 정도? 설탕 그걸로 한 3개만 넣겠습니다. 오, 잘 똑같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익혀야. 응? 됐나? 됐어, 됐어. 가루는 무슨 가루예요? 감자 전분을 위에다 동태하라는 거죠. 네. 저렇게 하면 이제 찹쌀떡이 안 흘러내리니까. 어렵지 않네요. 끝! 이게 양갱으로 앙금을 만드시니까 그 복잡한 그게 하나가 줄어들잖아요. 네. 맞아요. 간편하네요. 팥 삶아야지 뭐 해야지 네. 막 없죠. 네. 양갱으로 하니까 네. 정말 쉬워요. 네. 그럴싸해요. 네.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근데 저거 대학 넣어서 사 먹으면 조그만 게 한 2,500원에 나와요. 진짜요. 네. 와, 저 양갱으로 하면 되는구나. 자, 체인지 요리 비결. 오늘은 딸기 뭐지? 만들어봤습니다. 네. 아이들과 꼭 한번 같이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까지 체인지 요리 비결 배동성 전진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